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통화 수업했던 부분 조금 리뷰를 하고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통화 수업은 양쪽이 서로 다른 표시 통화에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발행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리 수업하고 다르고 또한 FX 수업하고 다르다 그랬었죠?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면 동시에 같이 금리 수업하고 FX 수업하고 동시에 같이 보면 이거를 마치 섞어놓은 듯한 게 바로 통화 수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거는 원금을 교환하지 않고요. 이거는 원금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같아요. 이 통화 수업은 원금과 그러니까 이쪽은 FX 수업은 금리를 서로 교환하지 않죠. 이 통화 수업은 원금도 교환하고 금리도 같이 교환하게 된다. 여기서 원금을 교환하지 않았던 이유는 통화가 같기 때문에 금리만 이제 바꾸면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FX 수업은 단기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단기. 단기이기 때문에 원금끼리만 서로 교환하고 금리는 교환하진다 하지 않는다. 근데 금리를 교환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일단은 계약 기간 동안에 금리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기 때 가서 금리가 같이 원금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FX 수업하고 이 통화 수업의 차이는 이건 단기, 이건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금리 수업보다는 통화 수업이 FX 수업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가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FX 수업도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겉으로 보기 차이는 FX 수업은 이쪽 만기 때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이다 그러면 이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기 때 계약 당일이야 뭐이 환율대로 US 달러하고 KRW가 서로 맞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외환시장 현물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통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현물 환율에 의해서 이게 맞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만기 때는 이게 선물 환율에 의해서 서로 맞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물 환율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하고 계약 시점에서의 원금이 서로 아니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은 원금이지만 어느 한쪽은 이자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 이자가 어디에 반영된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자가 여기에 이 선물 환에 반영이 된다. 선물 환율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 선물 환율 FX 수업 수업 레이스로 표현한 선물 환율이 두 금리 차를 반영하게 된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근사치로 반영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X 수업도 만기 때 원금만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리 차를 반영한, 즉 금리가 선물 환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결국 교환한 셈이 된다. 금리가 교환된 건 아니지만 금리가 교환한 셈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선물 환율을 통해서. 수업 레이스로 표현한 선물 환율을 통해서 금리가 반영이 된다. 통화 수업은 서로 통화가 서로 다른 그런 채권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만기 때 정확하게 계약일 때 교환했던 그 금액 그대로 교환되죠. 채권이니까 원금을 상환하는 거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만 보면 FX 수업은 1달러당 KRW에게 선물 환율이 교환되지만 여기서는 선물 환율이 아니라 뭐다? 계약 당시에
현물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물 환율이 계약 당시에 원화 원금이 되는 거죠. 원화 원금. 계약 당시에 원금 그대로 맞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리가 오가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렇다? 왜 그렇다? 금리가 계속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따지면, 더 정확하게 따지면 이때도 통화수합 때도 원금 이외에 금리가 또다시 교환된다. 추가적으로. 왜 그렇다? 채권에서 맨 마지막에 만기 때 이자를 반드시 한번 마지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지막으로 금리 수합이 한번 더 일어나야 된다. 금리를 서로 맞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금리를 명확하게 맞바꾸기 때문에 원금의 교환이 아니다. 만기 때 원금의 교환이 아니라 FX 수합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통화수합은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금리의 교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걸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그래서 통화수합은 처음에 이러한 원화 달러가 교환되면 만기 때 그 금액 동일하게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서로 교환되죠. 여기 만기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만기일에, 그러니까 만기일에는 사실 여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서로 맞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통화가 당연히 틀리고요. 그러니까 만기 때는 달러 원리금, 원화 원리금이 교환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화수합의 목적인 활용. 그때 이제 뭐 한미 통화수합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의 스페셜한 예라고 그렇게 썼죠.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명확하게 통화수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걱정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그런 경험을 했었다. 처음으로 그렇게요. 그래서 통화수합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뭐 달러를 사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그냥 미국 중앙은행하고 한국 중앙은행하고 서로 통화수합에 의한 것으로 US 달러를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보면 상당히 그 수합에 활용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파생상품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운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파생상품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예는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보험사들이 주로 이제 장기채를 많이 사죠. 왜냐하면 보험의 그 계약 기간들이 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그런 보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항상 보험 들어왔다가 또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그 은행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금 들어왔다가 또 빨리 나가고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고 그렇게 수시로 들락달락거리는 자금이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장기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보사가 채권 투자를 그래서 장기 채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절대적인 수요처인데 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돈은 많은데 채권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 자산밖에 모르면 상당히 난감해할 거고요. 어떻게 그럼 단기로밖에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수업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네. 이 장기채를 수업을 통해서 합성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해외 채권. 그렇죠? 해외 채권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양도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US 달러 표시 채권은 자 그래서 해외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해외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네. 환 리스크가 이제 있게 되죠. 환 리스크가 그리고 금리도 US 달러 금리하고 원화 금리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는 많긴 하지만 그런 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그런 해외 채권을 국내 채권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합성해낼 수 있다. 계약 기간 5년. 5년짜리 채권을 합성해낸다는 게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 채권에 이제 고정금리 채 상보사가 100만 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금리가 고정금리 쿠폰 5%가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기 때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물론 만기 때 5% 이자 한 번 더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수업 딜러하고 통화 수업을 이렇게 체결하면 되죠. 이 100만 달러 해당되는 걸 10억 원이요.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환율이 계약 시점에서의 스팟 환율이죠. 달러당 1,000원.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10억을 주고 자기는 100만 달러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100만 달러 갖고 해외 채권 100만 달러 투자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간 돈은 10억 원이죠. 10억 원. 자기한테 돈이 나갔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을 했다는 거죠. 운영을 했으면 금리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원화하고 이 달러하고 이런 식으로 맞바꿨기 때문에 내가 원화 금리를 받고 달러 금리를 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원화 금리를 받고 달러 금리를 내주게 되면 돼요. 내가 원화를 내주고 달러를 받았으니까 금리는 반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기 때 원금 반대 방향으로 서로 또 맞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업 상대방한테 줘야 될 5% 달러 금리 5%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물론 이게 이제 금리가 서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예에서 이제 같게 만들어 놨죠. 단순하게 쉽게 이제 이 통화 수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5%의 금리를 받은 걸 그대로 5% 금리를 내주면 돼요. 대신에 자기는 6% 원화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쭉 화살표를 따라서 쭉 정리를 다 해보면 결국은 이 해외 채권에 투자했던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받았던 금리 그리고 또 만기 때 받은 원금 이런 거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갖고 가요? 수업 딜러가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이요. 이 수업 계약의 상대방이 해외 채권에 투자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원화 채권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딜러,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신해서 해외 채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수업 계약 상대방은 대신에 자기 채권
그러니까 운영 대상 채권을 저희가 이스업 딜러가 판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예. US 달러 표시 채권을 원화 표시 채권으로 맞바꾼 셈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합 시장이 또 하나의 채권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합 시장이라는 게 또 하나의 채권 시장이다.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수학은 뭐 장외에서 장애들이 그 신용 리스크를 장애들끼리 감당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뭐 그 규제를 좀 있긴 있지만 채권 시장에 비해서는 뭐 전혀 거의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상당히 손쉽게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줘요. 아까 뭐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화 수업도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수업도 결국은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그 어떤 자금 조달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대차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나. 그러니까 또 하나의 채권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저기 누가 이거 난방 좀 틀어줄래? 너무 춥네. 자, 그 다음에 통화 수업의 활용으로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자금의 조달 혹은 운영 이런 관점에서 수업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징이요. 헤징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헤징은 뭐 이 금리에서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고정금리로 바꿔버리면 그게 뭐 헤징이 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금리 섭외처럼 자산하고 부채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서로 하나는 변동이고 하나는 고정이면 양쪽 다 변동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양쪽 다 고정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 부채 관리를 하는 거를 헤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될 게 금리 리스크 단순하게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변동을 고정으로 맞바꿔 버리는 거, 이런 게 가장 간단 이런 이제 가장 간단한 헤징 통화 수업에서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달러화 변동 금리 차입을 할 경우에 이거를 통화 수업으로 어떻게 맞바꿔 버리냐면 원화 고정 금리,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통화, 어떤 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금리를 변동해서 고정으로 바꿔버린다 하는 겁니다. 뭐 금리 수업이라면 뭐 통화가 더 똑같을 수도 있고 통화 수업이니까 뭐 통화를 맞바꾸는 거고요. 통화를 뭐 바꿨다 그래서 그게 뭐 해징이 됐다는 건 아니고 금리를 맞바꿨다 금리를 고정시켰다는 거에서 그거를 해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강해요. 해징 위험을 제거했다. 지금 예에서는 좀 더 넓은 상황으로 보면 이제 외환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그 외환의 위험도 제거해주면 이제 추가적으로 외환 리스크까지 이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해징은 하여튼 환위 개입이 안 되면 항상 고정금리로 맞바꾸는 게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그걸 해징이라고 하게 되고 환이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통화로 그걸 바꿔서 외환 위험을 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걸 추가적인 해징의 결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황 보면 A기업이 유로달러 채권을 차입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워낙 원화로 차입한 거하고 바꾸자. 통화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야? 금리도 고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스왑이 아니고 통화 스왑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억 달러를 유로달러 채권 시장에서 유로달러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발행을 해요. 유로달러 채권 시장을 발행을 해서 1억 달러를 조달하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1억 달러를 조달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될 시점이 오게 되죠. 만기. 1억 달러 발행했던 채권, 1억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거를 얼마의 환율로 외환시장에서 얼마의 환율로 자기가 다시 달러를 조달해서 상환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가 강세가 아주 심하게 돼버리면 과거처럼 뭐 1,000원 하던 게막 1,500원 이렇게 막50% 환율이 막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금리 싼거 갖고 달려들었다가 달러 금리에서 이득 본거 나중에 만기 시점에서 상환해야 될 시점에서 환율이 그런 식으로 변해 있으면 금리에서 절약했던 돈 나중에 원금 상환해서 다 토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점점 상승하면서 금리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이 아니고 환율이 불리하겠죠. 즉 지금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는데 달러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이자를 갚을 때마다 계속 다시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달러를 또 사서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달러 이자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환율이 다를 텐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하지 않고 즉 달러 강세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변하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통화수합 계약을 해둬야 되죠. 그래야지 환 리스크도 해결하고 금리 리스크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수합 계약을 동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합 계약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게 돼요. 국제적으로 무슨 자금 조달을 그냥 성공했다는 걸로 좋아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억 달러를 975억하고 맞바꾸게 되죠. 맞바꾸는 금액은 그 금액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한다? 어디서 갖고 온다? 스팟레이, 외환시장의 스팟레이에서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당 975원에 스팟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 때 그것대로 그대로 맞바꾸면 돼요. 그대로 환율 그대로 선물 환율로 맞바꾸면 안 돼요. 선물 환율로. 그러니까 FX 스왑처럼. 왜 그래요? 선물 환율로 맞바꾼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선물 환율로 맞바꾼다는 게 그게 결국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맞교환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원리금을 교환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통화 스왑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학생들이 가끔 이제 헷갈리다. 뭐왜 원금만 교환하느냐? 만기 때두 당사자가 있으면 이게 이쪽은 지금 여기 반대로 돼 있죠. 계약 당시의 금액을 원금을 맞바꾼다. 그러면 만기 때는 이 원금만 맞바꾸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으로 이자가 한번더 기다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만기 때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것도 원리금이고, 이것도 원리금이에요. 원금만은 아니에요. 근데 표현하기를 이제 통화 수업은 만기 때도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만기 때도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금리 수업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금리 수업에서는 만기 때 원금의 교환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통화 수업에서는 만기 때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때는 원금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원금만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이자가 한 번 더 왔다 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리금의 만기 때 원리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느냐?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 통화 수업하고 금리 수업하고 FX 수업 이렇게 세 가지를 막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다는 거군요. 원금이 교환된다. 원금이 교환된다지 원금만 교환된다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흐름이 계약일과 만기일에 발생하게 되죠. 서로 빌렸던 거 채권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죠? 빌렸던 거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상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쿠폰들 서로 맞게 하는 채권 서로 채권을 서로 발행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하나는 원화 금리 또 하나는 US 달러 금리가 서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 채권에서 리버 플러스 0.3 변동금리로 지금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동금리를 그대로 어디서 딜러 상대방한테서 받아갖고 내주게 되고 자기는 대신 원화 고정금리를 상대방한테 주게 됩니다. 자기가 원화 채권을 이 A 기업은 상대방 딜러한테 원화 채권을 발행하는 셈이 되고 상대 딜러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서로 맞교환한 거예요. 금액은 어떤 비율로 맞교환? 네. 계약 당시에 스팟레이스로. 외환 시장의 스팟레이스로.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없는데 상식적으로 그래야만 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하고 금리 리스크를 동시에 제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를 자꾸 내주려고 이제 자금을 빌리는 사람 쪽에서는 그죠? 고정금리를 내주려고 그렇게 하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네? 시장에서도 훨씬 그런 쪽이 많아요. 고정금리를 주겠다고 하는 아니면 운영하는 쪽에서는 고정금리를 내주겠다 그런 쪽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0 뭐였습니다. 예제 10도 이제 금리 리스크를 제거한 이거는 앞에서는 뭐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다 그런 거는 뭐 안 나와 있죠 지금. 그냥 조달을 해서 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는 뭐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건 지금 없어요. 이 경우는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그 자금 운용이죠.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을 같이 봐갔고요. 그러니까 금리 수업에서 우리가 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봤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금리 리스크를 제거한다 그런 거를 asset 자산하고 부채 쪽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 쪽에서 발생되는 이 변동과 고정이 서로 다른 거 그런 거를 동일하게 맞추는 걸로 그런 걸 이제 리스크를 제거했다.
단순히 무슨 고정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한쪽 금리를 고정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봐가면서 한다. 어셋하고 라이어빌리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입하고 그러니까 조달하고 운영 쪽이죠. 조달하고 운영 쪽. 그래서 양쪽을 다 보고서 리스크를 제거하자.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여튼 변동은 다 없어지고 뭔가 고정된 것만 남게 그렇게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운용까지 같이 앞에서 봤던 거는 그 조달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운용까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설계할 수도 있다.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지금 다르죠? 운영 쪽까지 같이 놔야 되니까 그것도 계약일 또 지급기간 만기일 이렇게 또 시차별로 이렇게 쭉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금리 수업에서는 이자만 서로 오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밖에 없어요. 그냥 한 줄의 그림이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일, 만기일, 이자 지급기간, 이렇게 서로 세 번의 캐시플로우가 시차별로 서로 다른 성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운영 쪽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져요. 화살표가 한쪽에서 더 나오기 때문에. 자, 유로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했어요, A기업이. 그거를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달러로 조달했는데, US달러로 조달했는데, 이거를, 유로화로 운영을. 빌린 건, 조달한 건 이건데, US달러인데, 운영은 여기다. 유로달러로 환전을 해갖고 뭐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죠. 환전을 해갖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환전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가 어렵냐. 환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갚아야 될 시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금 문제 있죠. 그때그때마다 또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환전이 한 번으로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전이 아주 여러 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스팟 환율로 그러면 또 계속 환전이 나갈 거냐. 그렇게 하면 운이 자기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 안 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자금 관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리스크를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외환 위험. 그 다음에 금리 위험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을 고정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요. US달러를 이걸로 또 바꿔야 돼요. 이거하고 일치시키려면 자기는 조달해서 운영은 유로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유로화로 통일시켜서 다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양쪽 다 해당되는 게 바로 통화 수업이다 하는 거야. 통화? 이건 통화를 바꿔야 되고 금리도 바꿔야 되고 통화도 바꿔야 되고 금리도 바꿔야 되고 통화 수업이 필요하다. 통화도 바꿔야 되고 금리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통화 수업. 금리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금리 수업.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딜러 수업 계획의 상대방이죠. 자기가 받은 거를 내주면 되죠. US달러를 내주고 대신에 유로화로 받아오면 돼요. 이걸 맞바꾸면 되죠. 그러면 그 맞바꾼 것 같고 운영을 하면 된다. 이거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이자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고 나중에
이렇게만 하면 서로 이쪽은 이쪽이 US달러 채권을 발행한 셈이 되고 이쪽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거에 의해서 교환이 이자 쿠폰하고 만기 원금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상당히 간단하죠. 뭐.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그죠? 선물 시장에서 봤던 거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 전부란 말이에요. 뭐 일일 정산이 있어요. 뭐 아니면 무슨 뭐 마진콜을 당해요. 뭐 성가시게 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채권을 발행하고 뭐 채권을 사고 이럴 때 뭐 전혀 성가시게 구는 게 없는 것처럼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더 들어가면 당연히 채권에는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수업 시장에 바로 이제 현금 흐름이 장기간 동안 서로 오가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딧 리스크는 있는 거고요. 이자 지급 기간에 거꾸로 이제 이자가 이렇게 가겠죠. US달러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니까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US달러 이자 받고 유로화 이자 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운영하는 쪽에서 수익이 뭐가 와요? 유로화로 수익이 오게 되죠. 지금 10%의 수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10% 오면 여기서 이자가 7%, 유로화 이자 7%. 여기서 일부러 이거는 맞춰놨죠? L+0.6. 물론 반드시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이건 좀 쉽게 보이려고 이거는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서 조달한 쪽은 이 딜러 쪽이 완전히 다 그냥 해결해 주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거를 수업 상대방이 마치 아까 똑같죠? 수업 이 상대방이 마치 자기가 달러를 조달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수업 딜러가 대신 A기업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리가 고정적으로 10-7에서 3% 유로화로 3%의 고정적인 수익이 수업 계약 기간 동안 즉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 겁니다. 만기일에 가면 아까 조달했던 방향하고 이제 반대 똑같죠? 금리 방향하고 똑같죠? 조달했던 방향하고는 반대고 금리 줬던 방향하고 똑같지. 그래서 원금 주고 이쪽도 원금 받고 원금 내주고 그래서 달러 원금은 받아서 내주고 자기는 유로화 원금만 내주는 꼴이 되겠어. 그럼 유로화 원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유로화 원금이 여기서 유로화 원금이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시점이 딱 거기에 딱딱 맞춰갖고 수업 계약 기간에 이 프로젝트 한 거에 대해서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이거를 자금 조달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기업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은행 이게 만약에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라면 딱 만기를 맞춰갖고 자기가 운영 5년짜리로 뭐 대출해준다 뭐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딱 5년만 하고 끝낼 것이다. 그런 걸 그런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이 현금 흐름이 설계했던 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대략 맞출 수는 있어요. 이 정도쯤에 투자했던 원금은 회수될 수 있다. 우리 제마을에서 배웠던 원금 회수 기간이라는 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 회수가 한 5년 정도쯤이면은 이때 딱 원금 얼마 1000만 유로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에 쭉 합쳐져서 유로화가 1000만 달러의 원금이 들어올 거다 하면 뭐 그동안에
있던 거다 모아놔서, 유로화. 이자 주고 남는 거는 예금해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1,000만 달러 모자르면 뭐 다시 꿔야 되는지 표도 있고, 만약에 남으면 딱 1,000만 달러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실제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딱딱 기다렸다는 시 5년 시점에서 딱그 원금 해당되는 거 1,000만 달러가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원금이 바로 딱 5년의 시점에 정확하게 회수가 된다. 그런 식의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회수 기간이 5년 내일 것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은 있어야 되지. 이런 수학 계약을 하려면 그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돼. 얼추 5년 내에 원금은 회수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유로화로 따져서 3%의 고정 이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운용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연결을 하면 이것이 뭐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전혀 리스크 없이 자금 조달과 운용 다 따져서 전혀 리스크 없이 고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화폐에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차익 거래가 금리 스왑에서 했던 차익 거래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뭐 비교 위막 이런 거 따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원인이 이 채권 시장에 뭐 불균형에 있었다. 자본 시장에 불균형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스프레드하고 고정금리 스프레드, 그 양,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아비트러지 프로핏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 하나하고, 조달금리에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변동과 고정에서 차이가 날 때, 변동금리에서 크레딧 스프레드하고 고정금리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서로 차이가 날 때,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거는 어떤 A 기업과 B 기업, 뭐 이렇게 했었죠? A 기업의 크레딧과 B 기업의 크레딧 차이가 날 경우에 크레딧 스프레드죠, 그게. 그러니까 양두 기업이 두 주체라고 돼요. 기업이든 뭐 은행이든. 근데 은행끼리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레딧 기업이라고 하는 게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죠. 두 기업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고정금리 시장하고 변동금리 시장에서 차이가 날 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곧 차이만큼 조달금리를 다운시킬 수 있다. 양쪽에서 그걸 나눠가질 수 있다. 그 차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스왑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낮으면 안 돼요, 사실. 동일한 만기, 동일한 수업계약, 동일한 수업계약의 만기, 국채하고. 이게 3년이면 이것도 3년. 어떻게 수업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될까요? 예를 보면서, 그때 금리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런 개념이었어요. 수학금리가 동일한 만기의 채권 금리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익 거래를 유발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를 먼저 보고 첫 번째 경우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살펴볼 여기 우리 강의 노트의 첫 번째 경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어서 우리나라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그 책의 169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보통 차익거래 하면 이 통화수업에서 통화수업이나 금리수업에서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이게 더 일반적, 이게 더 쉽고. 자, 봅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로부터 외화를 차입했다. 외화를 차입했다. 지금 여기 일부러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쓴 거예요. 이런 지금 차입거래에서 이런 차입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하기가 더 편하다. 지금 보면 해외은행에서 지금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죠. 차입을 한다. 그러면 외화를 주고 자기는 원화를 받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기가 원화 금리를 주고 달러 금리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달러 금리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나중에 만기 때는 서로 반대 교환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조달했지만 어떻게 뭘로 조달한 셈이 돼요? 원화로 조달한 셈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화 수업은 통화도 바꾸고 금리도 바꾸고. 그러니까 외화를 조달한 걸 원화로 조달한 셈으로 맞바꾸게 돼요. 금리도 달러 금리에서 원화 금리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변동 금리면 고정 금리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고정 금리로. 변동금리였나요? 변동금리였구나. US달러 변동금리 리버로 원화 고정금리는 2.2%. 그림에서 잠깐 보면 원화로 조달한 걸로 이제 맞바꿨는데 원화 조달 금리가 2.2%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이제 뻔뜩이겠죠? 수업시장에서 원화 조달금리, 외국인 투자자가 수업시장에서 자기가 뭐 외화로 조달하는 거는 자기는 훨씬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달해서 우리나라 통화 수업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원화로 바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원화 계약금리가 2.2%란 말이에요. 원화 계약금리가 2.2%. 그러면 이제 찬스가 생겼다. 무슨 찬스? 국채시장을 가보니까 국채시장의 금리가 몇 퍼센트? 똑같은 3년 계약에 해당되는 3년짜리 국채 금리가 3.5%.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전혀 리스크 없이 바로 돈을 벌어. 국채시장에서 지금 3.5%요. 자, 2.2%로 조달해서, 그거 갖고서, 어떻게? 국채를 사면 되죠? 여기서 조달하는 원화 갖고, 국채를 사면 되죠? 조달금리가 2.2%고, 자기 운용금리가 3.5%니까, 차이 1.3%. 그 차이를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수업 시장에서, 금리가, 수업금리가, CRS 금리라고. 이 CRS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낮다. 그럼 무조건 계약을 해서 차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되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잠깐, 원래 이런 그 무위험 차익 기회는 정상적으로는 잘 안 일어나고 잠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불균형일 때. 근데 그 불균형인 거는 이유와야 뭐 다양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죠. 차익거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냥 따먹고 했잖아. 이삭 죽기라고 그냥 나와 있으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런 고정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을 수가, 낮을 수가 이론적으로 따져선 절대 없죠. 왜?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은행한테 이걸 수확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뭐인 셈이에요?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야. 똑같아요. 돈을 빌린 상황하고 똑같단 말이야. 원화로 돈을 빌린 거하고 똑같아요. 원화를 빌리고 대신 뭘 건네준 거예요? 외화를 담보로 제공해 준 거하고 똑같은 셈이에요. 외화를 담보로 제공. 아무리 외화를 담보로 제공해 줬다 그래도, 외화를 담보로 제공해 줬다 그래도, 이게 뭐야? 이게 국고채만큼 뭐 완전히 리스크 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환 위험도 있고 외화를 담보로 제공해줬다고 해도 담보의 가치가 변한다. 즉 환에 따라서 담보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국고채처럼 리스크 프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담보가 없을 때 비해서야 원화 금리를 없을 때에 비해서는 낮출 수가 있지만 그게 국고채 금리 이하로 낮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담보를 가져온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거래할 때 어떤 담보를 가져온다 그래도 거기 적용되는 금리를 그럼 그렇게 담보를 가져다 줬으니까 국채에 해당되는 금리를 나한테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국채는 디폴트 리스크가 프리인 거고 담보를 제공해줘서 담보에 대한 게 담보가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 아니죠? 담보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리스크 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다는 게 리스크 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리스크 프리라고 자꾸 오해하시면 은행이 망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은행에 어떤 부실 자산이란 건 생겨나지 말아야 되고, 은행은, 물론 신용 대출도 해주지만, 그건 극히 일부예요. 요즘 들어서는 뭐, 거의, 뭐 금액도 워낙 작고. 근데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거 보면, 은행에서 일이 발생되는 거 보면, 신용대출에서 일이 터지진 않아요. 담보가 있는데도 부실 채권화되는 경우가. 그때 이제 아주 큰 금액.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담보가 없으면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큰 금액을 대출해줬다가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고 이래갖고 부실 채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가 있다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면 없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약하면, 국고채 금리가, CRS 금리보다 높으면, 반대로 하면, CRS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낮게, 그렇게 수업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으면, 바로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차입해서, 그거를 원화로 바꾸는 통화수업을 한 다음에 그 원화를 갖고 국고채에 투자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요. 지난번에 금리 수업에서도 그걸 봤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금리 수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자, 그다음에 이게 금리 수업에서도 한번 했었던 거 서로 그 신용도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두 수업의 상대자가 신용도의 차이 여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있으면 이 차이하고 이 차이 양쪽에 요거요 요 차이하고 요 차이가 서로
같아야 하는데 이게 다르면 무위험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봤던 방식으로 뭐 이삭짓기처럼 바로 그냥 돈을 버는 돈을 벌어내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자금 조달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 자금 조달 비용을 세이브. 자기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표금리. 목표. 비교 우위가 이쪽은 변동이고 이쪽은 고정인데 자기 목표는 고정이고 변동이다. 그러면 자기 비교 우위가 있는 걸로 조달한 다음에 맞바꿔서 고정으로 그리고 자기는 변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이 고정금리, 여기서 변동금리가 각각의 이쪽 고정 변동시장에서 조달금리보다 낮아진다. 얼마만큼 낮아진다? 요 차이를 2로 나눈 것만큼 낮아진다. 요 차이를 둘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세이브 되는 금리가, 그러니까 요거요. 각각 여기서 세이브 되는 금리가 두 개의 세이브 되는 금리 합이 두 개의 차이하고 같다. 그래서 이 시장이 불균형하다. 그래서 얻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차익거래다. 이제 그렇게 앞에서 좀 전에 봤던 그런 차익거래하고는 틀리죠? 이쪽은 비용을, 자금조달 비용을 세이브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통화수합에서 이 상황은 금리수합에서 했던 상황보다 좀 복잡해요. 왜? 지금 통화가 서로 다른 통화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자, 예제 11을 보겠습니다. 지금 차입 조건이 A기업은 L 플러스 1.5 달러금 L 플러스 1 달러 변동금리로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파운드화에서 상당히 지금 복잡해요. 파운드 지금 통화가 틀려요. 이건 9, 이건 7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쪽에서 0.5죠? 0.5 크레딧 스프레드가 2 금리 차이가 스프레드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물론 지금 이게 지금 통화이기 때문에 통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차이가 결국 뭐 같아야만 하느냐? 거기서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서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같아야만 한다. 같으면 이런 기회가 안 일어나고 다르면 기회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통화가 서로 틀릴 때도 스프레드가 같아야만 한다. 자, 비교 우위. 그래서 통화를 무시하고 비교 우위 절대 우위를 따질 비교 우위를 따질 때 통화를 무시하고 그냥 금리만 보고 따집니다. 자, A 기업이 지금 US 달러 이쪽 변동 GDP 고정 절대 우위는 자 지금 B 기업이 갖고 있죠. 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 낮죠. 이렇게 다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데 비교 우위는 A 기업은 변동에서 비교 우위가 있어요. 고정에서 비교 우위가 있어. A 기업 B 기업부터 먼저 볼까요? B 기업이 낮으니까 B 기업이 이게 더 생각하기가 더 쉽죠? B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더 우위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정이죠? 고정에서 지금 2% 낮게, 여기서는 0.5% 낮은 거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2%나 낮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GBP 고정에서 비교 우위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A기업은 어디서? 둘 다 높은데, 크레딧이 안 좋아서,
둘다 높은데, 어느 게덜 높아요? 스프레드가 어느 게더 낮아요? 이게 더 낮죠? 그러니까 USD 변동해서 비교율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목표로 하는 거는 반대다. 그럴 경우에 둘이 스왑을 해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서로 비교 위가 있는 걸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필요가 없는 거고, 서로 상대방께 탐이 난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 비교위가 탐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교환이 벌어질 수 있는. 두 회사가 차입하려는 금액은 현재, 그래야 이제 통화 수업이, 네, 이루어지니까. 금액은 서로, 똑같은 금액을 맞바꾼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라는 게 서로 통화가 다를 때는 그 당시에 스팟 환율로 적용된 걸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A하고 B하고. 자, 지금 스왑 딜러가 지금 개입이 돼 있는데, 스왑 딜러가 개입을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만 해요. 왜 스왑 딜러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만 할까? 만약에 스왑 딜러가 개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금리 리스크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명쾌하게 이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 리스크가요. 딜러 없이 한번 A하고 B하고. 지금 A가 비교 위가 있는 달러 변동 금리로 차입을 한다 그랬죠? 비교 위가 있는 쪽으로. L 플러스 1.5. 그리고 B는 고정금리, 파운드 고정금리에서 비교 위가 있죠? 그럼 자기가 비교 위가 있는 금리로 차입을 하죠? 그러면 이대로 이제, 만약에 한쪽, L 플러스 중간치를 합시다. L 플러스 1.0. 그다음에 이건 중간이면 8, 8.57. 대략 8로 합시다. 8로. 대략 8로 해봅시다. 8.0.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A기업. 정리가. 지금 서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자, 1.0 받고, L 플러스 1.0 받고, L 플러스 1.5 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0.5를 더 해줘야 되죠? 0.5를. 얼마만큼? 달러 0.5만큼. 더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비용. 그 다음에, 이쪽. 고정 쪽에서 8.0. 플러스 6.0.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버리죠, 지금? 네? 지금 이상하게 돼버려요? 어떻게? 지금 달러하고 지금 파운드하고 막 섞여져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통화를 무시하고 보면 8.5죠? 그러면 원래 A기업이 파운드화에서 고정금리가 9%예요. 이건 8.5, 그건 9. 안 되죠? 파운드 9%고, 이거는 달러 0.5, 파운드 8.0. 이걸 더할 수가 있나? 못 더해요. 그 다음에, 있죠. 자, B는 조달금리가, 그러면 달러를 지금 L 플러스 1을 내주죠. 그 다음에 8 들어오고, 7 나가죠? 그러니까 1.0 세이브가 되네. 이렇게 하면 L 플러스 1.0, 1.0 마이너스 하면 통화 보지 않고 숫자만 보면 L. 그렇죠? 그럼 B 기업이 원래 변동금리 쪽이 L 플러스 1. 통화는 안 보고 숫자만 보면. 그럼 줄어든 것 같아요. L 플러스 1이 L로. 근데 아니죠?
L 플러스 1이 달러였고, 여기서는, 뭐야. 지금 달러하고, 파운드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요. 이게, 완벽하게, 뭐, 크레딧 스프레드를, 취하지 못해요. 크레딧 스프레드의 차이를.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라는 게 하나는 0.5가 달러고 2는 파운드예요. 서로 좀 통화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왑 딜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자기가 리스크를 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딜러. 스왑 딜러가 중간에 껴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요. 달러, L 플러스 1.5. L 플러스 1.5. 통화 리스크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한쪽에 그 캐시플로우를 완전히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줘요. 그래야지 통화가 둘이 섞여서 나오지 않게. 나중에 정리해서. 8.5. 그러니까 섞여 나오지 않는단 말은 L 플러스 1.5. L 플러스 1.5을 똑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8.5. 여기서는 8.5. 8.5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A는 조달 금리가 얼마로 정리가 되는 거야? 8.5로 정리가 되죠, 지금. 파운드 8.5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상쇄가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 A는 얼마만큼 절약이 돼요? 파운드로 9%로 조달했었죠? 근데 이걸 8.5로 0.5%포인트 세이브했죠. 그다음에 B는 이쪽도 이제 스왑 딜러가 한쪽을 완전히 그환 리스크를 제거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7.0 이걸 그대로 맞춰주죠. 이거를 맞춰주고 그래서 파운드 쪽을 없애주죠. 그다음에 이쪽은 L 플러스 0.5. 이건 당연히 그런 게 여기서 A는 뭐야? A는 고정금리로 이쪽으로 변동으로 조달해서 대신 고정으로 하기를 원하고 비교위로 이쪽을 조달해서 고정을 원했던 거고 이쪽은 고정으로 조달해서 비교위가 있는 고정으로 조달해서 변동으로 맞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만 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B도 지금 A도 해결됐고 B도 해결됐죠? 환 리스크도 없어지고 달러 쪽이 이제 없어지니까 B는 이쪽 파운드 쪽이 없어지고 그래서 환 리스크가 이쪽이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에 조달금리를 얻어냈죠. 8.5, L 플러스 0.5 각각 0.5%포인트만큼 없어져요. 절감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둘이 합치면은 근데 사실 이거 합쳐도 되는 게 되냐 좀 찝찝하죠 이게? 이게 서로서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저것 뭐 하여튼 나중에 수학 다 합치면은 다 맞긴 맞아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는 스왑 딜러가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스왑 딜러가 가져가는 게 그게 자기가 A하고 B 기업이 확실하게 세이브해 한 것만큼 여기는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잖아요. 리스크 없이 그죠? 0.5 환 리스크 없이 0.5 절약했고 여기도 환 리스크 없이 0.5 절약했잖아요. 딜러는 대신 자기가 환 리스크를 지겠다는 걸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리스크가 큰건 아니에요. 들여다보시면은 자 딜러 포지션을 보세요. L 플러스 0.5 받아서 L 플러스 1.5 내주죠. 그러면은 지금 1.0을 더 내주네. 마이너스 파운드 달러 1.0. 이쪽에서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 쪽에서는
몇 퍼센트? 8.5 받아서 7.0이니까 플러스 1.5%. 그죠? 아,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자, 그러면 이 딜러 입장에서는 지금 환 리스크가 지금 발생됐어요. 환 리스크가 지금 달러하고 파운드하고 지금 퍼센트만 보면 1.5가 크고 1.0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화를 무시하면 플러스 0.5%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 때문에 문제죠? 통화 때문에 문제예요. 왜? 계속해서 이거 금리를 계속 맞바꿀 때마다 어떤 통화 하나로 통일시켜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이거 환율이 계속 이 파운드와 달러 환율이 변할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수업 계약을 한 걸까? 수업 딜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환 리스크가 아주 크게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환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정도의 차이예요. 지금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 이제 계속 할 텐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나왔던 지금 통화를 무시하고 0.5% 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각각 절약했던 게 0.5죠? 합치면 1. 그래서 이거까지 더하면 1.5죠? 그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에요? 크레딧 스프레드 차이 0.5하고 2. 그렇게 차이가, 2하고 0.5의 차이 1.5죠? 그래서 거기서 저게 차이가 없으면 이런 거래도 안 일어난다. 이제 그런 걸 위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율을 이 정도면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항상 0.5%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통화는 지금 파운드로 계산할 건지 달러로 계산할 건지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환율이 변동이 없다면 0.5%의 이익은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변하면 네. 손실을 보게 되나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고 나면 환율이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변하려면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수업 딜러가 양쪽의 거래 상대방 해주는 건 아니냐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수업하고 달랐던 점은 금리 수업은 수업 딜러도 전혀 리스크를 지지 않는데 여기서는 A하고 B는 A와 B가 전혀 리스크를 지지 않는 대신에 수업 딜러는 대신 자기가 리스크를 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